얼마 전에 인스타에 올린 게시글이 200만 뷰가 넘어가면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댓글이 뭐 스피노사우루스가 짱이다,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짱이다 이런 식으로의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이렇게 논쟁하는 걸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싶어서 오늘은 티렉스 대 스피노사우루스 싸우는 누가 이길까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두 공룡들의 신체 정보만 간단하게 보자면 이 티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 길이가 12m에서 13m, 체중은 한 9톤에서 10톤 정도 나가고, 스피노사우루스는 14m, 티렉스보다 좀더 크죠? 그 대신 체중은 좀한 7.4톤 정도, 티렉스보다 살짝 낮은 감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자면 힘은 티렉스가 훨씬 더 세고, 리치는 스피노가 더길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길이 차이가 1, 2m면 사실 전체 길이에서 한10% 정도밖에 차이 안 나서 우위를 점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이 친구들이 살아생전에 뭘 먹고 살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티렉스는 주로 초식공룡을 사냥하거나 때론 다른 육식공룡들까지 제압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이 스피노사우루스는 주둥이 모양만 봐도 알수 있듯이 육식이긴 하나, 크고 싸나운 것 같긴 한데 좀 악어처럼 길쭉한 입을 가지고 있어서 먹이를 기다렸다가 먹는 방식의 사냥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 정보들을 한번 얘기해 봤는데 좀 벌써부터 좀 예측이 되나요? 우선 이제 싸움을 붙였을 때를 가정하기 전에 현생 동물인 사자랑 호랑이의 대결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피노사우루스 대 티렉스처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도 매우 궁금해했었는데요. 사자는 초원에서 무리로 협동 사냥을 하고, 호랑이는 숲속에서 혼자 사냥을 합니다. 이 비슷한 덩치와 같은 고양이과로 생김새도 엄청 비슷한데, 이 생활하는 습성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싸움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를 과거에 먼 옛날부터 서커스나 투기장에서 맞붙였던 적이 있는데, 이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호랑이가 이기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동물들의 싸움은 그렇다 치고, 이거를 이제 특성도 비슷하고 같은 과인데도 이 정도라면, 이 티렉스 대 스피노 싸움을 보면은 먹이와 사냥 방식이 아예 다른 두 공룡이 싸운다? 이건 사실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티렉스는 이제 스피노사우루스를 봤을 때 사냥의 상대로 이렇게 볼수 있지만, 스피노사우루스는 티렉스를 마주쳤을 때 공격 대상이 아니고 도망가야 하는 상대로 인지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에서 싸우는 것으로 한번 가정해 보자면, 이 수강류의 특성상 뼈에 구멍이 많잖아요. 무겁고 큰 애들이 서로 죽자고 달려들어서 부딪히면 뼈가 부러질 수 있겠죠? 선빵하는 놈이 선빵 필승으로 이길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티렉스는 힘이 더 세죠.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몸의 형태가 좀 둥글하고 단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에 반면 스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등 뒤에 이렇게 볕들이 있어요. 볕들이 다 뼈로 되어 있어서 티렉스와 싸우면서 몸을 한 바퀴 뒹구는 순간 혼자 등뼈가 다 부러져서 못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따져보면은 아무래도 티렉스가 좀더 우세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중립 입장에서 이렇게 딱 말한다고 하는데 좀 티렉스 편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우선 육지에서 가정했을 때는 티렉스가 우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물속에서 싸운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물속이라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티렉스가 수영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영하면서 호흡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동성 측면에서도 스피노사우루스와 비교는 안될것 같고, 스피노사우루스는 이제 또 악어처럼 이렇게 잠수했다가 밑에서 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싸움에서 엄청 유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전으로 돌입 시에는 티렉스가 수영을 계속하기에는 체력적인 한계가 좀 스피노사우루스에 비해서 떨어질 것 같아서 질수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티렉스가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일은 없겠죠? 얕은 물가와 육지가 붙어있는 곳에서의 싸움이 가장 현실적인데, 이런 환경에서는 이 표범과 악어와 같이 스피노가 그냥 개쳐 발려버리는 수준으로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전체적으로 둘이 붙으면 논리적으로 티렉스가 싸우는 데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이 어떤 동물들이 싸워도 각 개체마다의 성격, 살아온 환경,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따라서 똑같은 종이 싸워도 매번 달라질 수가 있을 뿐더러 이 둘은 애초에 같은 시대에 산 적이 없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도 백악기에 살았고 티라노사우루스도 백악기에 살긴 했지만 스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백악기 초중기에 살았고요.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에는 백악기 후기에 살았는데 스피노사우루스가 백악기 1억 1200만 년 전에서 9700만 년 전 사이에 살았고 티렉스 같은 경우 6700만 년 전에서 6500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훨씬 나중에 살았기 때문에 이 시간 차이만 해도 거의 수천만 년이에요. 실제로 마주쳤었던 적도 없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주쳤던 기록은 주라기 공원 3에서 싸웠던 거랑 주라기 공원 뭐 게임 속에서 마주쳤던 기록뿐입니다. 자, 결국 티렉스와 스피노의 이 대결은 사자 호랑이처럼 상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논쟁거리인데요. 살아왔던 환경과 습성, 여러 정황들로만 보면 티렉스가 유리했던 건 사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날 일조차 없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티렉스 대 스피노의 대결은 누가 승자일지 저의 의견을 이렇게 말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로 누가 이길지 그리고 왜 이길 수가 있는지 이렇게 그 이유까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